못해 2장입니까? 공격! 이쪽에도 화살 겁나 쏘네. 제발 화살에 쓰러지지 마라. 화살 대 화살로 다른 애들은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화살에는 기병이야. 우리는 화살의 기병으로 응수한다. 뭐야 얘네 말에서 내려서 오네? 뭐죠? 자 이쯤에다 주차하고 내려가지고 아니야, 우리가 바르고 있어. 우리가 이기고 있어. 우리가 이기고 있어. 응당. 아, 우리가 이기고 있어요. 그 아직 추천 안 누르신 분들, 아이고 저 추천 눌렀는지 확인하려다가 또 튕겼네 밖으로.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욕심이라 가지고 방송하는 사람들 이게 마음이 이래요. 시청률이 얼마나 되나, 추천은 얼마나 받았나 확인하려고 누르다가 또 튕기고 그러네. 항상 마음이 이렇게 씁쓸해요. 항상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컨텐츠가 갑자기 꺼지고 이러면. 꿈꿔도 시장 뺏기는 꿈꿔도. 그 아니야 놀이기냐? 네.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에이 그럼 성 받고 배진 마을에서 애들 4명 수집해서 간 거, 요게 신의 한수였네요. 여기서 저장됐네. 마을에서 들어갔다 나온 게. 아, 이게 신의 한수가 되네요. 네. 오, 나 토벌하려고 튀어나오는 거 봐. 나 토벌하려고 튀어나온 걸 내가 잡아볼까? 얘는 무슨 50명씩 다녀 애들이 불쌍하게. 마을로 한번 가볼까 뭐니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고걸 싹 도망치네. 야 헹기스트. They say that a stranger might prove useful in strange times. 잘 가시오. Let's hear what you've got to say. 이세라. 이세라. 이세라 개보고. 이세라. 그치. 이 칼 들고 말 위에서 이렇게 싸우면은 기병들이 보병이 되는 마술을 볼 수 있습니다.
캔세라 세라. 그거 하나를 몇 분 동안 잡니? 네, 업그레이드 한 겁니다. 노래는 참 좋아요, 그죠? 레벨이 거의 끝까지 다 올라서 부대 만땅 만드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얘네 30명씩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밥이지, 그냥 먹히는 각이지. 왜 이렇게 다 튀어나와서 돌아다니는 거야?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이곳에 있겠습니다. 아이고 30명 쏙 빼버려. 광정사 30명 빼버려. 이런 민병대요. 줘버리죠 뭐. 이런 민병대 뭐 기병 뭐 레벨 뭐 한 30짜리 다 줘버려. 자, 레벨 30짜리들은 다 줘버려요 그냥. 왜냐면 우리 45짜리하고 40짜리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 키울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좀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만 봤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다 집에 보내줘요. 보내요. 아이고. 빠방빵 빠방빵 빠라방 빠방빵빵빵 빠라방빵 빠라방빵 빠라바라바랑 빵빵빵 빠라바라바방빵 빠라방빵. 싱가리안 요녀? 뭐지 엔? 주간 유지비 13,847원. 아, 놀래가지고. My captain. 한 명? 한 명 안 받아 임마. 아, 여자 모험가들은 데리고 있는 게 낫다고. 어, 뭐야? 얘 누구야? 전에 뭔가. 까마귀? 하하, 환경 미화원을 모집한다. 번용도 3%와 사기 3을 증가시키고 부대원이 가진 가장 높은 건축 스킬로 당신은 환경 미화원이 건설한 것이 1600디라는 13일 후. 아, 그래. 환경 미화원 만들고. 아주 좋구만. 아, 마이로. 아주 좋아. 그래, 펜돌의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이 지역은 얼마나 부유한가. 오, 9개의 도시 중에 9개의 도시보다 가난하고 8개의 도시보다 부유하다고. 딱 중층이네. 생산적인 도시는 야노스고 우리는 3개의 도시보다 적게 생산하고 14개의 도시보다 많이 생산해. 아, 우리 도시가 4위네 생산. 그렇구나. 그렇구만. 내게 밖에 일거리가 있어. 기사단 말 들어보라고요? 왜? 기사단 말을 왜 들어요?
아, 집사랑 얘기해보라고? 성 가서? 아, 집사 겔 엘프. 마누라한테 이 기쁨을 표시해야지. 마누라. 좋은 날입니다. 이세라 개보거. 샌더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이 도시의 집사입니다. 준비가 되신다면 이 도시에 관리하는 걸 도와드리겠습니다. 집사의 능력치를 확인. 지역 통계. 기본적인 수입은 1261원이고 번영도에 180원 추가로 광산에서 80. 뭐 2000원 나온다고 여기서? 한 달 동안 주변에서 병사 모집. 지휘부 한번 가보죠. 보급 화물 마차 징발. 귀족 징집. 새로운 기사단지부 설립. 10개 지부 설리면 10에서 25 정도의 명예 등급이 필요하고 공통적으로 2만 디나리가 필요합니다. 생성된 기자 병종의 특정 유닛에부터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냥 지금 만들 수 있네. 쿠알은 있어야 지금. 은빛 안개 레인저? 펜도르의 귀족 회색 궁병? 궁병인데? 발키리 있는데다. 에보니가 제일 세? 만들었네요. 어디 볼까요? 이게 뭐야? 기사단 병력 양성은 따로 해야 돼? 다시 성 들어가? 알았어. 부하를 기사단으로 훈련. 펜드로 보병고사에서 에보니 기사로 에보니 망치에서 펜드로 중보병으로 전환합니다. 현재 683만큼의 명성과 28만큼의 명예를 가지고 계신데 기사단 신분을 부여하기 위해선 40만큼의 명성이 들고 서전트는 29가 됩니다. 아, 명예가 1 모자라네. 문지기 뭐라고요? 문지기 왜? 어, 얘네가 에보니구나. 기술? 힘 26? 에너지가 짱짱맨이네 얘네는. 안 죽네.
뭘 빨리 바꿔? 뭐라는 거지? 기사단 가입해야 좋다고요? 그러면 내 애들이 다 기사단처럼 돼? 아, 기사단은 한 번밖에 가입이 안 되니까 내 기사단에 내가 가입하는 게 낫다고? 아, 지금은 얘네 데리고 다니는 게 낫구나.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러 군데서 갑자기 막 말도 안 돼, 막 뭐 이해 못할 그런 정보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데. 가입을 하면 그걸 받을 수 있다가 뭔 소리고, 가입하지 말라는 사람은 뭐고, 똑바로 정리를 해서 말해주세요. 한 글자씩 행으로 끊어서 말하면은 여러분들도 보면 알겠지만 너 말하고 나서 다음 사람이 다른 사람이 밑에다 글 쓰고 그래서 이어지지가 않고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길게 써봐 좀 말을. 이해가 되게 해야지. 가입하면 무조건 좋은데 뭐 한 명 뭐 가입하는 거 한 번밖에 안 된다며. 나중에 개인 기사단 명예됐을 때 내 이름으로 돼 있는 기사단 만들었을 때 그때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야? 기사단 가입하면 퀘스트를 주는데 어떤 퀘스트 깨면 해당 기사단 병력을 줘요. 그래서 저분을 하라는 거고. 아, 우선 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고추 선장님네. 명예계 78 이상이면 쿠아라나드는 개인 기사단 만드셔서 장비를 직접 세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입을 하시면은 그 장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면 개인 기사단 가입이 안 돼서 지금 안 하시는 게 낫다. 아, 그러니까 개인 기사단 내가 만든, 나중에 개인 기사단에 내가 가입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 이름으로 만든 기사단에 가입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얘네 가입 안 하는 게 낫다 이거 아니야? 그러면은 쿠아를 날려서 얘네를 왜 만든 거야? 지금 나 쿠알 날라갔는데? 나 쿠알 있던 거 날라갔는데? 쿠알 날린 거야? 좋은 경험한 거야, 그냥? 그럼 얘네를 쓰려면은 어떻게 쓰나요? 그럼 가입은 안 하는데 얘네를 데려다 쓰려면 어떻게 하죠? 이거 하면 되나? 옛날 장비랑 훈련자 만들었어. 시간이 지나면은 성에 기사단이 3-4명 정도 들어오고,